지금 시간은 6시 59분. 김코롱, 잘 잤어? 김코롱, 잘 잤어? 아빠랑 어제 한숨도 못 잤다, 이놈아. 일어나자마자 고구마 스틱을 한개 반이나 먹고 배고팠어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는 오늘 이제 회사 갈 걸? 엄마는 회사 갈 걸? 엄마 싫어. 이 남의 쓰레기통 바로 차냐고. 그러지. 왜 쓰레기통 바로 차? 갔어? 응? 빵했어? 빵? 남의 쓰레기통 바로 차. 어? 김서주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우리 아, 어? 여기 있네. 뭐야? 아, 어제 정말 첫날이었는데, 아, 잠을 진짜 거의 못 잤어요. 그, 줄 같은 것들이 막 몸에 걸려있으니까, 이게 자면서 저기다가 막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산소포화도도 계속 체크해야 되니까, 아,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간호사 언니들을 다 무서워하던데. 무서워한다고? 되게 어. 좋아하는데. 아 그래? 어 간호사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래? 응. 맞네. 오빠 나 내일 아침 오전에는 못 오고 오후에 와. 그 선생님 어차피 해준 거니까 오후에 올게. 왜? 엄마. 내일 아침 머리를 예약해놨어. 엄마. 우리 꼬롱이 화이팅! 저 엄마 안녕해, 김서진. 엄마 안녕. 코로 안녕. 엄마. 아, 엄마 갔지? 엄마 갔다? 오늘 내가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편인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애가 영상을 안 보여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왜 다다? 그래서 다 먹었어? 그 다 먹었죠? 이제 뭐야? 잘 잤다. 응? 어? 이게 뭐였지? 여기 뭐가 있나? 여기 있네. 자, 응?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응? 여기 있네. 아빠. 엄마. 엄마. 하하. 김꼬롱, 퇴원하고 싶어? 퇴원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아, 근데 꼬롱이 아직 안 나서 못 갔는데 어떡하지? 응, 우와, 이게 뭐야. 오.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너 왜 자꾸 손으로 먹어? 응? 아. 아. 김꼬롱은 오늘도 저녁을 먹고 이렇게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그 주치 선생님이 진료를 해주셨는데 가슴에서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고 내일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약도 좀 바꿔보고 별 탈이 없으면 내일 오후에 퇴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빠르면 내일이고 좀 늦으면 모레 정도 퇴원을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보니까 꼬롱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활발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예전처럼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살짝 기침을 하긴 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자, 오늘은 입원 7일차 오늘 일반 엑스레이 촬영이 있어서 촬영하고 제 결과를 보고 퇴원을 하는지 어떤지 결정하게 됩니다. 자, 김꼬롱 엑스레이 찍으러 갈까? 응? 지금 여기가 어딘가 지금 두려워. 아니야, 금방 찍으면 돼. 갔다 오자. 꼬롱이 촬영을 아빠야 끝내고 왔는데 얘가 쌩 난리를 쳐가지고 아침부터 애 먹었네요. 상태가 좀 괜찮았으면 좋겠네. 안녕? 김꼬롱 안녕 한 번에. 안녕하세요. 빠이빠이. 그게 저게 뭐야? 어? 꼬롱 저게 뭐야? 맘마 왔어? 우와 맘마다. 와 맘마. 맘마한테 가볼까? 네. 가보자. 맘마한테 가보자. 우와 맘마다. 엄마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엄마다. 야호, 엄마다. 엄마지? 우와, 엄마. 이야, 엄마. 이제 맘마 먹으러 갈까? 네. 가자. 오늘의 조식입니다. 미역국, 소고기, 메추리알, 빵, 무, 우유, 밥. 그리고 저 몇 개 반찬이 있는데 이건 꼬롱이 못 먹어서 빼놨어요. 자, 꼬롱 밥 먹을까? 밥 먹을까?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승민이, 안녕? 오전 취침에 들었습니다. 다행히 산소포화도가 일정 기준 레벨에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그건 체크를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 안 하는 것만으로도 병원 생활 질이 확 올라갑니다. 아빠. 아. 엄마. 엄마. 김꼬롱. 엄마 뭐? 너 엄마 왔는데 반갑지도 않니? 엄마 아픈 거니? 꼬롱이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왜 이렇게 코딱지가 많아요? 코딱지야? 에이, 하지 마세요. 앉아봐. 여기 앉아봐. 엄마한테 앉아. 찍어줄게. 꼬롱, 안녕. 안녕하세요. 엄마 보니까 좋아? 엄마 봐도 반가운 척 안 하네. 놀러 왔는데 오늘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가 괜찮으면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폐사진은 되게 깨끗하게 예전처럼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청진기 소리로 들어보면 약간 폐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오늘은 저희가 퇴원을 못하고 내일 오전에 퇴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만 더 병원에 있고 내일 오전에 퇴원하려고 합니다. 이 꼬랑이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막 걸어다니지도 않았거든요. 막 찡찡거리고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웃고 잘 놀고 활발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꼬롱이 내일 입원 예정이에요. 네. 아, 퇴원 예정이에요. 퇴원입니다. 아, 아프지 말자. 꼬롱 빠이빠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 보고 안녕해야지. 빠이빠이. 엄마 안녕. 엄마 빨리 안녕. 내일 봐. 엄마 내일 올게. 빠. 아. 안녕. 딸기 줄까? 춤춰봐. 딸기 춤다. 와. 딸기 아빠 씻어줄게. 드디어 우리 꼬롱이가 링게의 호수를 뺐습니다. 와. 너무 편하지? 김꼬롱, 김꼬롱, 안녕. 빠빵. 응, 빠빵. 선생님 약 준대. 저리 들어가. 들어가 약 준대. 약. 약 가져와. 약 가져와. 기다려봐. 맛있는 거 준대. 맛있는 거. 그치 먹어도 돼요? 네. 내일도 라인 안 달아요. 지사 안 달 거예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서진 그거 먹어야 돼. 먹을까? 먹어볼까? 먹어. 아. 아. 아, 다 먹었다. 아. 한 방울까지 다 먹었다. 그치? 저 선생님 갖다 줘. 선생님 갖다 줘. 선생님 어딨지? 선생님 어딨지? 저기 있다. 선생님 갖다 드려. 아, 아유, 잘했어. 오늘 집에 갈 거야. 좋지? 마마자 절로 간다. 마마자 절로 간다. 마마자 안녕. 잘 가라. 어, 마마. 어, 여기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우와. 우와, 마마자. 우와, 마마자, 마마자. 우와. 마마자 안녕. 마마자 안녕. 마마자 안녕. 와, 진짜 많이 온다, 그치? 마마자가 왔다. 와, 마마자다. 마마자, 마마자. 마마자, 만세, 만세다. 할렐루야구나. 와, 마마자 왔다. 어, 수빈 안녕. 친구 안녕.
친구 안녕. 친구 안녕해야지. 안 싫어? 수빈아, 안녕? 수빈이 잘 잤어? 친구 만져줘야지. 아, 손 만져줘. 어? 친구 안녕해. 하이파이브. 친구 하이파이브. 수빈이 하이파이브. 아이고, 그렇지. 수빈이 잘 잤어? 응? 어? 저희 이제 퇴원하러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꼬롱이가 이제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됐고요. 이제 퇴원을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병원비를 내고 이런 보호자 친구 반납하고 그러고 꼬롱이와 함께 우리 할머니 집으로 갈 겁니다. 보호자분 신분증. 신분증이요? 어? 난 100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난 100만 원 나올 줄 알았거든. 좋은데도 100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깜놀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되게 우리가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갑자기 내가 기분 좋았어. 정말 기분이 좋네요. 자, 볼까요? 여기 보면 총 합계액이 195만 4천 원 정도 나왔거든요. 어디에? 그러네. 여기 예. 나왔는데. 이게 환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28만원, 28만 8천원. 나머지는 뭐 건강보험에서 내는 거죠? 의료보험이네요. 대한민국 의료보험 만만세네요. 그러네요. 와, 진짜 저희 한 100만 넘을 거라 생각했는데 28만원 나왔어요. 28만 8천원. 말레이시아 돈으로 한 1000링깃 정도? 1000링깃 안 되는 거. 살짝 안 되는 거. 950링깃 정도. 최고의 메디컬 서비스를 받고 갑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자고 있어서 제가 올라가서 데려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갔다 올게. 코로 안 갈 거야? 여기가 더 좋아? 가야지. 가. 코로 그 두고 가. 이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갑시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언니 버터리 쌀 들고 가나? 안녕히 계세요. 1초, 그래. 1초.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타고 가. 귀여워. 서진이 안녕해야지. 선생님한테 안녕. 안녕. 야, 하지 마요. 잘 가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 그래. 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바이바이. 선생님 여기 봐. 선생님 봐, 선생님 봐. 선생님 보세요. 스마일. 바이바이.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가자. 엄마한테 가자, 이제. 안녕하세요. 그래. 다 왔다. 일로 와. 서진이 퇴원했어요. 서진이 퇴원했어. 가자. 집에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집으로 가야지. 바로. 집에 가자. 에이샤. Open and shut the door on the bus goes open and shut all through the town. The wheels on the bus. Hey, 자, 드디어. 말레이시아 집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공항입니다. 말레이시아 돌아가는 비행기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참 할 얘기가 많죠? 아, 진짜 너무. 저도 지금 목이 조금 안 좋긴 한데요. 개 망했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야. 이건 개 망했어요. 저희가 정말 그래도 저희 홈그라운드라서 다행이었지. 그리고 여행하면서 이렇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처음이었어요. 한국의 봄은 참 잔인하네요. 그래서 더 이상 봄에 오고 싶지 않고요.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봄이 되었어요.
네, 한동안은 이제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고 싶네요. 근데 꼬롱이가 약을 엄청 많이 먹고 있거든요. 지금 퇴원하고 나서 약을 하루에 세 번씩, 그리고 뭐 붙이는 약도 있고 그런 거를 챙겨가면서 지금 이동을 해야 돼서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좀 아프지 않고 그렇게 말레이시아에 무사히 도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페낭에서 볼게요. 이제부터 페낭에서 뵐게요. 안녕. 한국은 빠이빠이.